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뭡니까? 아, 자, 오늘, 자, 요게 아주 오래된 떡밥이긴 한데, 이게 안 없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6월 14일, 최근 뉴스거든요. 귀촌하려면 발전기금 내라.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일부 마을만 그렇다, 뭐, 특정 어디 한 군데만 그렇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지 그러는데, 이게 점점점 자꾸, 받아도 되나? 받아도 아무 일도 없네? 이러니까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가 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갈등들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갈등이 좀 심해지고 건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입법 발의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 내용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 이제 어떤 마을에서 그 장부가 촬영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300만 원, 3월 달에. 4월 달에 보면 500만 원. 여기는 보니까 한 6월 달이나 7월 달쯤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100만 원. 네, 요거를 기자분이 취재하다 보니까 맥스 1000만 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말은 명목상 마을 발전 기금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라고 했을 때 내고 싶어서 냈을까요? 왜 냈을까요? 내가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안 내도 되잖아. 근데 왜 냈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명하잖아. 너 안 내면 되는데. 난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다. 안 내면 안 될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게 강요예요. 왜? 뻔하잖아. 저거 안 내면 어떻게 될지. 뒤에서 욕하고 괜히 시비 털고 해코지하고 길 막고 그죠? 마을 수도 잠가버리고 그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두렵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알아서 말만 했대. 알아서 냈다. 그게 강요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강요예요. 협박이고.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이렇게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저희가 뭐 공개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인구 감소 소멸 고위험 구역이에요. 그렇죠? 고위험 지역. 그냥 위험 지역도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세금 써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마을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 내놔. 그죠? 그럼 이게 소문나서 나중에 거기로 가겠냐고요. 그 여러분들 남원에서 발생됐던 사건들도 알고 계시죠?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좀 귀촌한다라고 했을 때 거긴 안 가. 거기 가면 큰일 난다며. 이 본인들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 한두 사람 그 몇백만 원 고작 벌자고. 그죠?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을 관리자나 이장이 아니라 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쳐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나 본인 고향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막 눈을 부릅뜨고 찾아가서 오히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혼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냐? 앞으로 사람들을 계속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자체에 문의를 하니까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이장 교육 등을 통해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퍽이나 시키겠다. 이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장이야. 근데 돈을 막 받아갖고 슈킹했어. 근데 교육시켜 나가겠대. 처벌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만할 것 같아요? 계속할 것 같아요? 계속하지. 그죠? 처벌받지 않는데. 이거 처벌할 근거도 없대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불법으로 받은 거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장부상에만 남기면 합법적으로 썼다 이래버리면 탑이 없어요. 시골에 장부에 적혀서 그냥 영수증 막 대충 간이로 처리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두 건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입법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입법 발의가 됐을 때 저희들도 좀 똑똑해져야 돼요.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가칭 텃세 방지법이거든요. 이런 거 생겼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일부 유튜버에도 막 텃세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들 내용 안 읽어보신 거예요. 안에 하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그 입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발의가 된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제안 주요 이유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마찰 중 상당수는 현지 주민의 이른바 텃세로 인한 것인데 이를 중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맞아요.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과 마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이 법에 귀농 어업인, 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죠? 금지한다. 귀농 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자, 여기까지는 일단 안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설명하는 거니까. 아, 그래. 그런 안을 냈구나. 오케이. 좋다. 그래도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봤습니다.
누구든지 귀농 기업인의 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피해를 입은 귀농어업인 귀촌인은 국가나 지방단체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귀농어업인 귀촌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하는 건 좋아요. 교육을 했어. 또 재발되면 어떡할 건데요. 어떤 금전적을 요구하는 거를 금해야 돼요. 마을 이장들도 선출직이거든요. 맞잖아요. 주민들이 투표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죠? 뭐 국회의원들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교육, 개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탈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야죠. 왜냐면 이건 입법안이잖아. 입법안. 기존에도 교육은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받지 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정책과에서는 아니면 아까 그 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은 한다니까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겠어요? 처벌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은근히 막 괴롭혀. 그 괴롭히는 것을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요구할 건데? 얘가 나 괴롭혀요. 그렇게 해요? 가서? 예, 맞아. 요즘에 학폭 사건 난리잖아요. 학폭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찌르잖아요? 더 괴롭혀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인기 얻으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똑똑해져야 돼요. 이런 거 냈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입법안이 발의가 되면 안에 내용 좀 보세요. 내용 좀.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발의안. 아까 첫 번째 봤던 안 설명하는 내용 있죠? 첫 번째 장. 이거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장이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끝? 이게 입법안의 전체 내용 끝이에요. 그 안에 뭐 시행령부터 세부안 뭐 이렇게 쫙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농마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쫙 터지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렇게 입법안이 발의가 되면 세부적인 안까지 가서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겉에 막 제목만 보고 좋아하시지 말고. 그죠? 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한테 표를 얻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이슈가 돼? 그럼 요거 좀 얹어볼까? 하고 입법안 발의한다고요. 근데 안에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 이건 좋은 현상이라 봐요. 이런 안들이 생긴다는 건 바뀌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사건이 많아진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실 때 좀 이런 피해를 안 당하시려면 저희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이장님들 만나보고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예전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모 이장님 전화했더니만 우리 동네에는 그런 거 없고 그런 땅도 없어요. 전화하지 마. 근데 우리 집하고 우리 집 논, 산 내놨으니까 좀 사가라고. 시세에 거의 한 5배를 불렀어요. 5배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이장님처럼 좋은 분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마을에 정착하려고 하면 지역이 정해지면 이 안에 군이나 면 단위는 많아요. 리 단위는 몇백 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마을에 한번 이장님들 만나보세요. 대화 몇 마디 딱 해보면 딱 감아와요. 아예 만나지도 않는 사람, 귀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걸러시면 돼요. 그래서 몇 분들만 딱 이야기해보시면 답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걸러내요. 그러면서 슬쩍 물어보는 거. 혹시 발전기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시면 돼요. 그치. 맞잖아요. 그래도 뭐, 우린 뭐, 좀 낸다. 근데 뭐, 한 3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아, 그 정도 내세요. 근데 막, 300, 아까처럼 500, 1000만원, 이런 데 있으면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바로. 아셨죠? 왜냐면 나 그 마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난 남이잖아.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아직도 이런 게 조금 계속 이슈가 된다는 게 너무 슬프고요. 그리고 이런 법이 조금 확실히, 이 국민들의 삶에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변화는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안 발의될 때 국회의원분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입법 발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하셔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 좀 넣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 우리 입법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진짜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요 정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달시님들께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셔서 좋은 정보 빠르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